퍼사이클 혼다 제품은 만산인데 시즌 기간에 발품 좀 팔으셔서 돌아다니게 되시면 최저 5만원 뭐 5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구슬이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예초기나 엔진톱 구매하실 때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시는 팁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엔진톱하고 예초기는 각각 별개로 이제 알게 모르게 시즌이 따로 있습니다. 엔진톱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오기 전 9월에서 11월 정도이고요, 이제 겨울 추울 때쯤에 나무를 떼시는 분들이 많고 나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때 시기에 공구상에서 미리 수량을 땡겨오기 때문에 미리 구비를 해놓는 시기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대형 공구상인들이나 일부 공구상에서 도매업체하고 계약을 따로 걸어놓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나 100대 계약을 해서 미리 결제를 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량을 얼른 그 시즌에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상에서 싸게 풉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구매를 하시면 공구상들마다 다르지만 엔진 오일이나 연료 혼화통 이런 것들은 원래 구매 별도로 판매를 하시면 엔진 오일이나 연료 혼화통 같은 부수적인 것들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요, 예초기의 시즌은 추석 전인 8월에서 9월 보통 7, 8, 9월 달 정도가 시즌 기간입니다. 엔진톱보다는 예초기의 수요가 엄청나죠. 그 시즌에 맞춰 일부 공구상들은 무조건 계약을 걸어놓거든요. 많으면은 300대에서 500대까지 보통 이제 100대, 50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놓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싸게 풀립니다. 시즌 기간이라는 기간 외에 다른 기간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보통 포사이클 혼다 제품은 30만원 선, 32만원 선인데 시즌 기간에 발품 좀 팔으셔서 돌아다니게 되시면 최저 그리고 엔진 오일과 연료 혼합통 예초기 날 등등을 서비스를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엔진톱도 제가 시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엔진톱은 시즌 기간도 시즌 기간이지만 초기보다는 이제 구비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유튜브에 리페어맨이란 사람이 뭐 이 시즌 때 싸게 판다더라, 뭐 이 가격이라더라 구매하시면서 또 혹시나 리페어맨 이름을 팔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인터넷보단 비쌀 수 있겠죠. 하지만 엔진톱과 예초기는 엄청 예민한 기계들이에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면 비조립 제품들을 받으실 겁니다. 설명을 잘 해놓은 상태로 판매를 하지만 비조립 제품들은 구매하신 본인이 조립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라든지 조립 불량 같은 경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연료 혼화 문제 등등 많은 주의사항들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공구상에 오셔서 직접 구매를 하시면 좋은 점은 하나부터 열까지 주의사항들, 사용법들을 하나하나 싹 다 설명을 해줍니다. 중요한 건 눈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린다 이거지요. 구매를 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립과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때 그 설명을 귀와 눈으로 직접 들으시고 보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을 권해드립니다. 잊어버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하셔서 다시 복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인터넷 쇼핑몰이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구매하실 때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일반 공구상에서 구매하실 때 장점과 단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신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구매자의 본인의 몫이며 저는 단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예초기 엔진톱 구매 관련 팁을 말씀드렸고요.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정도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